오늘은 이면수를 구워서 먹겠습니다. 자. 와. 아, 그냥 땅에. 자, 먹어. 맛있겠다. 자, 어? 바가지에다 밥 넣네. 응, 바가지에다 밥을 넣어. 땡겨, 숫자로 땡겨 먹을까. 이 밥은 각자 알아서 자기 떠나. 먹을 만큼만 떠 먹으면 돼요. 뱃살밥, 향기살밥이니까. 어, 아우, 향기가 아주 좋아요. 수저 여기 있어. 수저 없는 사람. 선생님 밥 떠줬어요. 저도 밥 줄게요. 야, 각자 떠 먹어. 네. 누굴 챙겨주고 할 수가 없어. 아이고, 냄새 나는 거 제가 아는가 봐. 내가 얘기하면 난리네. 사람 목소리 듣고 저래. 뭐라고? 자, 밥을 먹겠습니다. 했어요. 병원에. 맛있다. 군지, 나는 바가지째 먹어야지. 아, 그래? 바가지에다 더 뭐 그러면 되지. 바가지째. 숯불 향이 나는지? 어. 맛있어요. 숯향이 나? 군제로 했잖아. 바지다리. 야들야들한 게 맛있다. 다 먹어. 고소하는 거. 야, 가지는 네가 볶았으니 맛있는 거지. 맞아. 이면수가 엄청 커. 그러니까. 야, 이건 요거 바로 받아 먹어. 근데 맵지? 뭐? 가지가 왜 매워? 가지가? 가지 뭐 매운 거 한 개도 안 넣었는데. 고춧가루가 안 맵잖아 원래. 안 매운 건데?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? 뜯어버릴 수가 없어. 많이 먹어. 다 먹어야 돼. 이거 다 싸갖고 이면수에다 싸서 뭐 명하죠. 나는 생선 중에 이면수가 제일 좋더라. 이게? 비린내가 안 나서. 안 나. 비린내 안 나잖아. 훈지 냄새 나지? 응. 와, 이거 아 뜨거. 갈비 나도 고갈비. 갈비. 갈비 뭐 서로 뜯으려고. 나눠 먹어야지. 고갈비 드세요. 그 고갈비 하나 이면수. 이면수. 야, 맛있다. 왜 이건 맨날 먹는 건데 늘. 이거 조금, 매워.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. 아무튼 매워. 그거 버려 이제. 나 먹어. 다음에 먹고 버려. 강아지 줘야지. 이 고춧가루가 매워. 내가 이제 보니까. 그쵸. 고추 안 넣는데. 뭘 넣었어? 고추 안 넣었어? 아니 고춧가루 넣었잖아. 고추 안 넣고. 이면서. 이면수 뭐 하여튼 고기랑 고기는 다 버렸어요. 헌 대형 박스로 서울 가락동. 이면수, 생고등어, 단고등어, 자반. 단고등어는 또 뭐야? 자반등어 자반. 자반. 또 자반을 단고등어 자반. 또 그거 뭐야? 새우, 우렁, 쭈꾸미. 아유. 밥 먹은 걸 다 보냈다고? 예. 엄청 많이 보내놓고는. 그러니까 손이 커요. 달라고. 그런 거 죽었어. 죽진, 아니 죽은 게 아니고 내 진탕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. 이거 보내고 일주일 만에. 아이고.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이 변하면 사는 게 된다. 마음이 변한 게 아니야. 아니. 마음이 변하면은 원래 잘해요. 이들이 다 죽어. 그러고 가는 거야. 생기고. 원래 성품이 그러시다고.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잘. 선생님만큼 잘해요. 이 불에다가 찌꺼풀이 해 맛있냐? 이라고 보입니다. 응? 이라고. 이거 제가 나온 거. 선생님 벌써 다 잡혔는가 봐. 응? 벌써 다 잡혔는가 봐. 아니. 여기 밥도 있어. 딱 국산 국내산 이면수로 딱 속해 포장돼 와요. 이게 가지. 또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국내산 다 보내. 뽑아.
여기 앉지 나버리고. 살 좀 봐. 그러니까 이명수는 구동하고 날라가지고 또 속초 그쪽에 그거밖에 안 잡힌대. 야, 이거는 띄어야 돼. 이렇게. 야, 얘는 이제 개 강아지. 이 먹어도 돼. 이거 쉬고. 엄청 맛있구만, 고기가. 아니 뭐 엄청 부드럽네, 이제. 야들야들한 게. 젓갈로 맛으로 먹어, 이래요. 좋네. 젓갈로 막 먹어. 그럼. 야, 너를 좀 그만 먹어라. 아, 이 양은 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밥도 못, 저녁도 못 먹었대. 저녁 못 먹고 지금 손 먹는 거 아니야? 어제는 또 뭐를 잡쌌길래 배가 너무 불러? 알도 뭐래. 뭐 도고기에다가 뭐. 어디 갔는데? 뭐 손고리까지 또 양 한 잡고 다 먹고 나. 어디 갔었는데? 저기도 월등교에서.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? 손머리까지 먹었네, 그러고 보니까. 응, 손머리도 한 잡씩 이제 다 먹어. 아, 손머리도 또 나왔지? 그 집 손머리가 그냥 왜 영양가 좋은 거야. 소머리 소곱창. 일부러 사 먹을래도 없어. 소머리 소곱창, 그 다음 또 뭐이더라? 자연산 버섯. 난 자연산 버섯이 제일 좋더라. 무슨 버섯? 산초도. 그 집은 산에서. 산에서 버섯을. 송이버섯? 아니, 송이 아니고요. 그냥. 밀버섯. 쌀이버섯 뭐. 쌀이버섯, 밀버섯 뭐 이런 거. 쌀이버섯 진짜 맛있다. 버섯 보면. 이거 다 드셨죠? 밀버섯도 맛있어요. 밀버섯은 또 어떻게 생겼어? 밀버섯도 알고. 뭐야?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없냐? 아, 그리고 어제, 아휴. 똑똑또 한 마리를 해가지고 단오나 주고. 이걸 한 마리 했다고요? 응. 누가? 선생님이? 아니. 그, 아, 그래서 아까 그랬던 거예요? 제가 냄새 맡고 난리다. 나는 왜 안 주냐? 야, 니들 진짜 너무하다. 억식이 먹는 거 뭐 억식이. 아. 그게 억식이 맛있어요. 억수로 맛있대. 억수로. 완전 저기 뭐 식추위에 가깝지, 그지? 거의 식춘이에 가깝지 뭐. 그래도 좋아요. 아, 그런데 이 양은 저 호박 잘 먹어 이게. 뽑고 가지 뽑고 아주 재주가 있어. 네. 하도 뭐가 돼가지고.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요? 뭐가 돼가지고. 이거 가지고 비빔밥 해놓으면 맛있지. 하도 뽑아 돼갖고 단추국수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그 이면수. 그 이면수가 참 진짜 먹을만하다야, 이면수가. 여기서 뭐니까 맛있네. 이래, 아니죠. 이래야지 원래 맛있어. 이래야지 그러니까. 살이 있지. 지금 다섯 명이 먹어도 충분하잖아. 아니, 크다. 그 그릴에다가 구워서 먹어야지 맛있어. 집에서는. 좀 여기 제1 스튜디오입니다. 제1 스튜디오. 자, 오늘 캔 고구마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. 이게 다 고구마래, 이렇게. 아유. 아주 우리 여기 집에는 먹을 게 버글버글해요. 앞에 고등어도 크고, 연못에. 연못에고, 연방고등어. 고기들 봐요, 저기. 아우, 저리죠. 몰래 된 게 개떼처럼. 아유, 저거 봐. 고기들 봐, 고기. 아유. 아유, 고기들 봐. 지금은 다 재배. 운동도 특산품이었는데. 뭐가? 명이나물? 명이나물. 다 재배지.
재배돼서 맛이 없어. 향이 안 나. 네. 왜냐면 그 맛이 안 나. 네. 비료 주고 이래가지고. 아니요. 비료 우리는 비료 안 줬어. 안 줘도 그냥 그, 그냥 딸 생각이 없어서 그냥 놔둬. 아 그래도 이 텃밭에 키우잖아요. 네. 똑같아. 그 갓김치, 갓김치도 돌산갓김치가 계속 재배하니까 그 특유의 향이 안 난대잖아요. 안 나. 안 나고 원래 돌산 갓김치가 옛날 맛이 안 노지에서 그냥 이렇게 네.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야 되는데 1년 뭐 12달 해가지고 계속해서 파니까 어머니가 장사하려니까 고기 맛있어 계속 먹어 고기 먹어 안 먹을 지향이 아니지 야 얘네들이 아주 억시기로 먹네 얘네들이 다 먹어 강아지 누가 좀 냉정 뻗어고 좀 되지 뭐 야 얘네들이 이거는 서울 말이나 얘네들이 뭐 어디 말이에요 몰라 아우 얘네들이 많이도 먹네 이렇게 서울 말이죠 서울 말이요 예 그랬니 아 쟤는 쟤는 뭐 이 까이도 막 붙였네 제까지 붙였어요? 제요. 아니 제요. 우리 여기에는 미원 콩기름 이런 걸 안 갖다 놔요 애초. 그런 걸 안 쓰니까. 미원이 뭐예요? 몰라. 아, 미원 몰라. 어, 아지노모도라 그러지 옛날에. 아지노모도. 네? 일본 말이잖아 아지노모도. 어 아지노모도. 그거만 조금 들어가면. 그렇게 맛있어 음식이 느끼하지 않아요? 아니 너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조금 넣어야지 억수록 맛있어 그 아지노모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다가 나온 거 아니야? 다시다? 네 어 몰라 그런 건 난 안 먹어봐가지고 우리 여기서는 그런 걸 아예 안 넣잖아 없잖아 아예 아예 없어 가지도 세 사람이 넣어놔서 다 먹어 매워가지고 매워요? 응. 왜 그렇게 이 양아? 뭐, 넌 안 매운데. 맛있는데 매워. 나, 내 입에는. 그래. 나는 매운 걸 별로 안 먹어. 배고프셨나 보다. 응. 아침도 안 먹고 왔잖아. 이거 탈탈 나가. 차를 놓쳐가지고. 여기서 그냥 한 시간 반이나 기다렸지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